공략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좀 강한 노트로 좀 이야기 드렸던 셀트리온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올해 사상 첫 3조 매출을 돌파 예상이고요. 특히나 이제 2024년 미국 진출 이후에 신제품 3종의 매출이 본격화한 외형 성장이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과 시너지와 함께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CDMO뿐만 아니라 특히 이 트럼프의 당선이 만약이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그 모멘텀이 과속화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특히나 이 저점일 수 있는 14만 7천 원 자리가 나오게 되면 항상 돌파형 캔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점이라고 제일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만 원 선을 오늘 돌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21만 원 선만 돌파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매물을 다 소화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번 주부터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셀트리온을 너무 많이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헤아리는 것을 또 아실 겁니다. 자, 관통용 캔들 만들고 오일성 관리자 패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앞전에 2주, 3주 동안 있었던 이 캔들의 오일성 캔들이 과거에는 나왔을까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뒤죽박죽 위아래 캔들이 많다는 것은 시가총이 이렇게 높은데 바디 길이가 양봉 운봉 길다는 것은 사실 종가 관리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2주 전부터 종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추세를 이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더라도 누군가가 손을 대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오일성 패턴이 나오겠습니까? 특히나 알테오젠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해 드린다면 누군가가 지금 우리나라의 엄청난 큰 손들이 이 알테오젠을 쌍끌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플랫 패턴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수 보십시오.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도 제약바이오 쪽은 저점 매수뿐만 아니라 우상향 패턴이 매일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요. 자, 셀트리온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목표가는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22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9만 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좀 비교 분석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송도 3공장 이 부분이 12월 산업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이슈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공략주는요? 두 번째 공략주는 네. 네이버 들고 왔습니다. 네이버, 네, 이제는 맞습니다. 때가 좀 왔을까요? 예, 네. 기술적으로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이버 하면요, 나쁜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네이버 카카오는요, 북미 너무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먼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더 밀렸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밀리지 않고 21선에서 지지캔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일 이제 작년 6월, 7월, 8월부터 이 반도체의 소부장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들은 연일 날아가고 있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추세가 꺾여가지고 이 하락을 지금 날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네이버는요 3년 동안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내리다가 이제 추세가 잡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재 이 2년 동안 올라갔던 쪽에서 물량을 빼서 이제 3년 동안 내렸 어떤 쪽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긍정적인 의심을 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62선 뚫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Q10 지금 온라인 이커머스 쪽의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짝꿍댕이 패턴을 만드는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KT 설명해 드렸듯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한에서는 네이버가 최적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0만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9천 원 잡고 1차로 진행하되 만약에 20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도 제시해드리면서 길게 끌고 가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하고요. 좀 바로 이야기 드리면
보면 세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근데 넷마블이 오늘 추세가 아주 좋죠. 기관과 외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대부분의 양봉 종목들은 내일 만약에 기술주, 이제 반도체 기술주에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음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8시 30분 자, 너튜브입니다. 이데일리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반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과 어떤 쪽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공략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잘 들었습니다.